오늘은 제 고향 장수 특별편이네요. 네. 작년에 서리 때문에 사과 농사가 망했죠. 구독자 여러분 죄송합니다.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사과 농사가 그렇게 됐어요. 전국적으로. 다시 한번 죄송하죠. 작년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올해는 사과가 잘 되고 있어요.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결과는 또 사과가 익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사과 나무들이 지금 한참 청장년기를 보내고 있다고 봐야겠죠. 이 정도 나무가 가장 맛있는 사과를 열리게 하는 나무의 수령이라고 해요. 나무의 나이가 그렇습니다. 그렇긴 한데 올해는 그렇게 냉해 피해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. 어떻게 될지. 물론 이 농사라고 하는 게 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. 하늘의 뜻이 가장 많이 반영되는 게 이 농사인 것 같아요.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게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안 했다고 해서 또 뭐 열심히 안 했다고 해서 또 실패하냐? 내가 그냥 적당히만 했는데 아니 그 게름을 피우면은 실패 확률은 100%죠. 근데 적당히만 했는데 하필 우리 쪽만 여기만 자연재해를 피해가 가지고 여기만 잘 되는 수도 있어요.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은 하늘의 뜻이 90%라면 나의 능력은 그다지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. 뭐 근데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질주하듯이 달려도 그게 잘못되는 수가 있고 그냥 순간순간 적당히 살았는데도 그게 큰 어떤 그 성취를 이루는 경우도 있죠. 그래서 인연이라고 하는 거 시간과 때를 맞춰서 발생하는 맺어지는 그 인연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자주 느끼는 시절입니다. 아이를 키우면서도 그렇고 특히 이제 아이들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. 항상 겸손해라. 네가 이뤄낸 것은 너 혼자 이뤄낸 게 아니라 인연과 시절에 때를 맞춰서 생긴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를 성취했다 어떤 그런 자만이나 또는 오만이나 어떤 그 편견이나 그런 걸 절대로 가지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. 이제는 사과 형님이 오신 것 같으니까 사과 형님한테 물어보고 이게 이 정도면은 사과가 잘 되고 있는 건가요? 한번 여쭤보고 그리고 또 현의를 데리러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. 아무튼 오늘은 내 고향 장수 특별편이었습니다. 안녕.